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간식을 참 즐겨 먹죠. 사실 식사만 하면 너무너무 재미가 없죠. 중간중간에 간식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 주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중년의 나이가 되면 이 간식의 선택도 좀 달라져야 된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년의 나이가 된 이후부터는 간식을 피해야 될 간식 세 가지, 그 다음에 챙겨 먹으면 좋은 간식 세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중년 이후가 된 다음에는요, 피해야 될 간식 세 가지와 그 다음에 권장하고 싶은 간식 세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피해야 될것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피해야 될 것, 바로, 그렇죠.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간식. 대표적인 게 바로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입니다. 사실, 좀 젊을 때, 20, 30대는 좀 설탕을 좀 먹어도 대사율이 좋기 때문에, 뭐 운동하고 또 이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40대,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6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은 가능하면 적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식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은요,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입에 단 음식은 설탕이 들어있다는 게 확실한 건데, 근데 달게 만들려면 온도가 낮을수록 설탕을 더 많이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차가울수록 단게잘안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특별히 더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스크림 같이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적게 드셨으면 좋겠다, 안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하루에 티스푼으로 한 2.5 정도의 그 설탕 있잖아요. 그 정도를 좀더 추가했을 뿐인데, 알츠하이머 위험을 약 50%까지 올렸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설탕은 우리의 몸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뇌 기능에도 굉장히 안 좋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것, 바로 과일. 그냥 과일이 아니라 바로 말린 과일입니다. 과일 좀 먹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말려서 먹게 되면, 물론 식이섬유라든가 비타민 미네랄 같은 성분들은 농축돼서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이 농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만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말린 과일은 조금만 먹어도 더 많은 양의 당분을 먹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드실 거면 그냥 과일 드시면 좋고요. 그냥 과일 드셔야 포만감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당분을 더 적게 드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간식, 바로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인스턴트 간식입니다. 물론 우리 몸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런 화학 물질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독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간에서 해독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식품들을 조금 더 적게 먹을수록 우리 간이 부담을 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독 기능이 좀 떨어지는 우리 중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능하면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인스턴트 식품은 안 드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어떤 걸 먹는 게 좋은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좋은 것은 바로 다 아시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를 포함한 견과류들은요,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노화방지 예방이 될수 있고요. 미세염증을 낮춰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물론 생선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만, 매끼매끼 생선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견과류로서 오메가3를 섭취해주는 것, 또 양질의 단백질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간식 첫 번째로 권유해드릴 것 바로 견과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치즈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은 칼슘이 좀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칼슘이 자꾸 섭취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즈 같은 것들 칼슘 보충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되니까 중간중간에 치즈 한두 장씩 드시는 것도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간식인데 바로 볶은 검정콩입니다. 이 간식은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또 열량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만 또 콩송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천연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영국 리지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콩유를 많이 먹은 여성분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폐경기를 좀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소플라본이 여성들의 그 갱년기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볶은 검정콩, 자, 갱년기 여성들이 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중년의 나이가 되면 간식도 달라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야 할 간식 세 가지, 그 다음에 드시면 좋을 건장할 간식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잘 좋은 간식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